안녕하세요. 미국도 시로 온 태아기 미주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9월 10일 밤이나 9월 11일에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때쯤이면 저와 제 가족은 정든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무를 계획은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지내다가 영국으로 다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요. 저와 제 가족의 개인적인 삶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22년 경력의 호텔리어입니다. 그리고 아코르라는 프랑스 계열의 호텔 체인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아코르 본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부터 미팅 요청을 받았고요. 미팅의 요지는 제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코르 본사가 알게 됐고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유튜브 활동을 주말로 제한하든지 아니면 호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요, 저와 제 가족에 있어서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일단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는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억대 연봉을 포기해야 하고요. 그보다 더 큰 부분은 사실 총지배인으로서 일하면서 누렸던 많은 혜택들이었습니다. 일단 두 아이들 모두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국제학교 학비를 회사가 내주고요. 의료비나 식료품비는 물론이고요. 남부럽지 않은 집과 자동차 그리고 집안일을 해주는 직원, 아이들을 학교까지 등교시켜주는 개인 기사까지 제공이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 몇 시간 정도를 고민한 끝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총지배인 자리를 포기하고 전업 유튜버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요. 저는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호텔의 임직원들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저는 심지어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2년 전 호텔의 전화 교환수 그리고 웨이터 일을 하면서 호텔 일을 시작한 이후에 평생 꿈꿔왔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총지배인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꿔왔던 총지배인이 된 지도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크기나 자동차의 브랜드 혹은 회사 나의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미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들에서는 커다란 행복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복은 하나의 감정이고요. 감정은 새롭게 다가오는 자극이 있어야만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복은요,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발전된 오늘의 나를 확인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업 유튜버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고 제작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보람되고 재미있습니다. 매일매일 구독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 인생이 아직까지도 성장하고 있는 듯한 성취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고맙다는 댓글 하나하나에서 제가 작지만 무엇인가 남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하루를 소소한 재미와 성취감, 만족감으로 채워주는 것이 유튜버로서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호텔 총지배인이라는 적지 않은 무게감을 견뎌내면서 두 가지 일을 함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출근하기 전에 방송을 녹화하기 위해서요. 매일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긴장감과 흥분감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라는 새로운 모습의 제 자신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호텔 총지배인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고요. 조금은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찾아주실 만한 유튜브 채널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